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리롤 탈론 덱인데요. 탈론 덱은 초반에 탈론템이 이쁘거나 초반에 VIP 탈론이 빠르게 떠졌을 경우에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빌드업은 탈론은 2코짜리기 때문에 6렙 리롤을 해주고요. 보통 같은 경우는 3-2에 6렙을 찍고 탈론 이성작을 노려주면서 나머지 시너지에 도움이 되는 유닛들을 같이 모아주시면서 이성작 노려주시면 됩니다. 탈론을 이성작을 했고 나머지 유닛들도 어느정도 이성작이 됐고 일성작이라도 찾은 경우에는 암살자는 6렙 구간에 강한 조합이다 보니까 충분히 연승 피관리가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6렙 50원을 모으고 다시 그때부터 6렙 50킴 리롤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삼성작을 보는 기물들은 탈론, 신드라, 레오나, 불츠, 에코 이 다섯 마리 위주로 봐주시고요. 탈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중에 삼성작이 안 보이는 유닛들은 과감하게 포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녹턴이 하나 들어가 있지만 자이라를 섞으면서 학자를 추가시켜줘도 되고요. 아니면 탈론 두 마리를 넣어서 암살자 세 마리로 굴려도 됩니다. 자, 그래서 6렙 때 리롤 해주면서 탈론 삼성작이 되는 순간 레벨업으로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7렙을 찍고 카직스를 섞어줄 거기 때문에 녹턴은 이성작이 아니더라도 한 마리씩은 들고 가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7렙을 와서 녹턴과 카직스를 추가시켜주면서 4암살자 섞어주시면 되고요. 8레벨을 오셨다면 실코를 추가시켜주면서 학자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실코는 학자라서 쓰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스킬 때문에 써주는 게 가장 큽니다. 자, 그리고 탈론의 배치적인 부분을 살짝 알려드리자면 탈론과 불츠는 서로 반대 배치를 해주시면서 탈론은 메인딜러 쪽으로 암살을 하러 가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츠와 탈론을 반대 배치해주는 이유는 상대 진영 구석에 있는 쓸모없는 챔피언들을 한 마리 끌고 오고 탈론이 파고들어서 메인 딜러를 바로 자를 수 있도록 해주는 배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혹시나 상대가 박스를 너무나도 잘 친 상태라면 아마 요런 상태가 되겠죠. 탈론이 이렇게 뛰게 되면은 박스가 안 깨지면서 다리우스와 브라움을 먼저 때릴 확률이 높아지면서 애쉬랑 거리가 멀어지겠죠. 자, 그럴 때는 블리츠가 오리아나를 끄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진을 끌어주면서 탈론이 진 오른쪽으로 파고들 수 있게끔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탈론은 딜러 쪽으로 뛰는 게 좋지만 박스가 견고하다면 딜러 쪽으로 빠르게 파고들 수 있는 곳으로 점프를 해주시면서 탈론이 점프한 곳에 있는 유닛 한 마리를 불츠가 끌어와주시면 더욱 빠르게 딜러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탈론의 아이템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탈론한테 고연포가 필수까진 아니지만 무조건 있어야 좋다 라고 할 수 있는 템입니다. 그래서 고연포와 인피까지는 주는 편이고요. 마지막 템을 수은장식띠나 정의의 손길이나 밤의 끝자락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추천드리는데 상대가 삼집행자를 쓰는 조합이 많다면 수은장식띠를 넣어주는 게 좋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밤의 끝자락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코한테는 모렐로랑 얼심, 에코의 정석 템이죠. 그 다음에 남는 탱템들은 모두 레오나한테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는 AD 딜템들은 카직스를 주면 되고요. 남는 AP 딜템들은 신드라를 주시면 끝나죠. 자, 그러면 이 덱의 좋은 증강체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미복을 받으면서 가는 조합이기 때문에 연미복의 상징이나 심장을 얻을 수 있는 증강체들은 다 좋고요. 저항할 수 없는 매력, 특급 VIP. 자, 그 다음은 암살자를 쓰는 조합이다 보니까 암살자 상징 관련 증강체도 좋고요. 연막도 꽤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그 다음은 탈론한테 피흡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산행의 전율이나 천상의 축복, 요런 피흡 관련 증강체도 좋기 때문에 집어주셔도 좋고요. 탈론은 2코짜리 근접 딜러이기 때문에 경량급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 빌드업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탈론 덱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일단 첫 템은 장갑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 템은 챔피언들이 많이 떠졌죠. 자, 여기서는 그냥 일단 뽀삐 페어 정도 사주고요. 지금 마음에 드는 챔피언들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카밀만 사고 마무리를 해보죠. 우물창고, 암살자의 문장, 곱빼기. 곱빼기 먹고 리롤덱 뭔가 노려보고 싶은데요. 혹시나 신드라가 떠준다면 신드라덱을 하려고 했으나 탈론이 떴네요. 일단 연미복 완성된 상태고 이게 3연미복을 올려놔야 VIP가 잘 뜬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3연미복 올려준 상태로 빌드업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레벨업을 눌러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2코짜리인 팔론이나 신드라 둘 중에 하나 VIP가 떠주면 그쪽으로 해줄 생각이긴 합니다. 자, 안 떠졌고요. 이거는 지금 당장 세주안이 메인탱 시켜주면서 3연미봉 유지시켜주면 좋겠죠. 자, 지금은 떠주는 대로 하고 싶어서 만약에 VIP 탈론이 뜬다면 인피를 넣어줄 생각도 있고요. VIP 신드라가 떠준다면 쇼진을 넣어주고 싶어서 아직 템을 안 주면서 빌드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역시나 또 안 떠졌죠. 이번 상대 용병이라 역시나 또 잘 이겨졌고 여기선 이자를 보고 싶으니까 일단 왼쪽 애들을 정리해주면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탈론? VIP가 아니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미스포춘을 들고 가는 것도 쇼진이라는 좋은 템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미스포춘이 진짜 쏟아져 나온다면 미스포춘으로 갈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에 들어갈 애들을 사나 보니까 이자가 안 빠지더라고요. 팔고 레벨업 누르고 이자 볼게요. 다음에 5렙 상점을 봐야 2코짜리가 더 잘 뜨기 때문에 VIP 탈론이라든지 VIP 신드라라든지 더 잘 뜰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률을 높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이번 초밥에서는 먹을 거를 거의 다 뺏겼기 때문에 지금 피가 100이죠. 그래가지고 대검을 먹었는데 피가 100이라 나중에 딜템 쪽을 잘 못 먹을 것 같긴 해서 지금 먹어준 거예요. 일단 렉사이 넣고 진행해주면서 마무리해보고요. 그리고 이거 템 이제 더 기다리기 싫으니까 인피를 박아버리고 탈론 쪽으로 확정을 지어줍시다. 자, 근데 이번 상대가 일성 브랜드에 템 준 친구거든요. 제가 졌습니다. 이 정도로 초반에 VIP 브랜드 찍고 블루만 있으면 일성이라도 피관리가 잘 됩니다. 자, 여기서 살 거는 딱히 안 보이고요. 이자 보고 싶으니까 요거 팔고 이자 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이겨주면서 일단 피 관리는 잘 된 상태고요. 돈 관리도 나름 잘 됐습니다. 에코 좋다. 아이템 먹어줄게요. 음전자 벨트? 끝? 탈론이랑 신드라 이런 쪽이 잘 안 떠주네요. 와, 이번 상대도 이즈리얼 템이 너무 좋죠. 거학 인피 3일째 심지어 태블만까지 템을 다 소비해주면 이기기는 힘듭니다 이제. 자, 그리고 팁을 주자면 이렇게 VIP로 떠준 거 원하는 게 아니면은 사고 파세요. 그러면 다시 그 친구의 VIP로는 안 뜹니다. 그리고 진짜 원래라면 6렙을 여기서 찍고 탈론 2성장 노려주면서 VIP 노려주면서 리롤 해주면서 적절한 조합을 맞춰주는데 지금은 탈론이 2성이고 돈이 너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6렙 50킵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여정도 3-2 정도 구간에 탈론 2성 정도 찍고 어느 정도 조합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세게 맞아줍니다. 응급처치 키트 나이프의 날 명상. 그나마 탈론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나이프의 날밖에 없죠. 일단 요거 먹어줄게요. 요거 세게 맞기 싫으니까 그냥 요렇게 하고 레벨업하고 사교계까지만 넣어줄까요? 탈론 두 마리보다 사교계에 넣어서 데미지 증가시켜주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진짜 세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탈론덱에서는 고연포를 만들어주면 무조건 좋기 때문에 일단 곡궁종 먹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6렙 50킬 리롤 할 수 있게 되었죠. 리롤 돌려보겠습니다. 레오나 원래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바꾸고 불츠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보물상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나르는 그냥 정리를 하죠. 이거 팔고 리롤 한 번을 더 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라 일단 사주고 학자도 잠깐 섞어주면 괜찮긴 해요. 그리고 지금 2라운드부터 나이프의 날을 계속 버렸거든요. 이건 실수가 맞는데 나이프의 날을 고른 걸 까먹고 계속 아래 배치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얼마나 오래 가나 볼게요. 자, 일단 용병한테 져주면서 바로 연패에 깨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줘야죠. 이것도 VIP 레오나도 사고 팔아줘야 안 뜨겠죠? 그보다 중요한 건 없다. 요것도 사고 팔아야 안 뜨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탈론이 지금 VIP가 아니다 보니까 빠르게 삼성작을 노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줄게요. 탈론, 레오나. 탈론, 좋다.
이제 두 마리 남은 건데 두 마리는 솔직히 다 돌리면 무조건 뜨겠죠. 자, 나이트 먹어줍니다. 벨트 좋은 템 하나 떠주면 좋겠는데. 복궁 좋다. 오염포는 됐죠. 어? 이건 무조건 돌려야죠. 한 마리인데 안 돌린다? 그건 안 돼요. 참을 수 없습니다. 자, 신드라도 삼성작을 노려주긴 하는데 탈론이 한 마리니까 그냥 탈론만 빠르게 찾고 넘어가는 쪽으로 할게요. 아이템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면은 지크까지 받고 혹시나 모렐로가 떠준다면 더 좋고. 자, 싸움 한번 볼게요. 아직도 나이프의 날 안 받는 중. 전투 증강체가 지금 빵개죠. 그러면 전투 증강체 없이 싸우는 겁니다. 탈론이 탱커를 잘 잡기 때문에 빨리 녹여주면 되죠. 하지만 CC기에 걸려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자, 레오나 이성 좋구요. 자, 지금 삼성 나온 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탈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증강체 두 개를 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탈론이 얼마나 사기적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한번 또 졌습니다. 자, 그러면 피가 얼마죠? 자, 20. 자, 여기서도 레벨업만. 탈론 삼성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레벨업 템포 넘어가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반복하면서 이번엔 이겨졌고요. 자, 여기서는 장갑을 먹고 수은 장식기 아니면은 정손 두 개 중 하나를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당장에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템을 주도록 할게요. 자, 이분 CC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일단 정손으로 갑니다. 하지만 CC기가 많이 없다고 해도 4-5에 탐켄치 2성, 바이 2성 그렇게 템 좋은 건 좀 선 넘었네요. 자, 인변방 레벨업 찬란한 유물. 탈론 템 한 칸이 비었다면 찬란한 유물 먹었거든요. 근데 템까지 줘버린 상황. 이건 레벨업을 고른다고 당장에 강력해질 것 같지가 않아서 인변방 먹고 버텨주는 게 맞긴 하겠죠. 자, 어차피 돈이 많기 때문에 레벨업하고 리롤 좀 조금만 돌려볼게요. 이러면 잠깐의 이 시계 퇴업 섞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상대 완벽한 밸류덱이지만 다 1성. 탈론덱이 상대하기 쉬운 상대라고 하면은 1성작이 많은 거? 덱 완성도가 미흡한? 그런 덱 상대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평타 한 대 톡 치면은 그 친구는 웬만하면 죽겠죠.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요. 여는 장갑. 자, 여기서 리롤 좀 할 거고 카직스가 떠주면 좋은데 안 떠주면 또 그만이라 일단 리롤 좀 돌려보면서 떠주는 거 넣겠습니다. 요거 싣고 잠깐 섞죠. 자, 그리고 아이템은 그냥 성배 하나를 주도록 하죠. 성배 주고 벤시까지 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그죠? 모렐로가 굳이 없더라도 벤시로 탈론이 CC기 한번 막아주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자, 탱커 잡는 데는 진짜 좋죠. 탱커 잡아주면 끝. 자, 그리고 레오나 한 칸 올리죠. 레오나가 무조건 선 타겟팅 받는 게 좋아서 살짝 올려주는 걸로 하고요. 일단 카직스 사고 이제 암살자 한 마리 1코짜리 나와주면 상암살자 섞어줄 거긴 해요. 잠깐만요, 진이성? 일단 아직 암살자 없으니까 요렇게까지만 하고 암살자 한 마리는 뜨겠죠? 자, 이번 상대 식탐 돌연변이. 하지만 바로 말자 잘라줬으니까 이번 상대 거의 딜이 없죠. 무리에서 그랩 가신 분 같은데 카이사가 안 뜨신 분 같습니다. 자, 리롤 좀 돌려볼게요. 자, 이번 상대 또 밸류덱. 실코 2성, 카이사 2성, 징크스, 갈리오 2성, 제리 2성. 뭐야 왜 이렇게 많아. 그냥 밸류가 미쳤는데요. 제발 이겼네요. 자, 이번 초밥에서는 주로차 한 문을 가져와 줬구요. 자, 리롤 한번 돌려보죠. 웬만하면 녹턴으로 쓰고 싶긴 하거든요. 오케이, 나왔다. 녹턴이 안 나왔으면 트위치로 썼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녹턴. 자, 주로 처음 보는 그냥 레오나 주죠. 자, 이번 상대
마법공학 사격대 덱이죠. 팔론이 바로 잘라주면서 상대 딜러가 없어졌고요. 뭐 6타격대 6마공이었네. 상대도 진짜 셌던 거긴 하죠. 하지만 제가 더 셉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의 다 구랩이에요. 빼고 다 구랩입니다. 진짜로. 그런데도 지금 버텨주고 이겨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 하직스 이성은 안 붙어줬고요. 이번 상대도 9레벨 브랜드로 피관리 잘 하신 다음에 9렙까지 오신 분이죠. 일단 브랜드에 CC기가 무서워서 탈론을 오른쪽으로 빼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이제 맞겠네. 나이스. 애들이 달려와서 맞아주고 있죠. 나이스. 싫고 좋았고. 나이스. 아이템 먹어주시고 리롤 돌려서 카직스 이성장 마무리 해볼게요. 지금은 9렙 갈 돈이 없으니까 최대한 버티기만 해야 됩니다. 덤블조끼랑 가골까지만 주면 되겠는데요. 버결은 카직스. 자, 이번 상대가 유일한 8레벨 상대. 지금 딜러는 이렐리아인데 지금 덤블조끼 때리고 있죠. 웬만하면 못 뚫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 메인 딜러 잘랐으니까 웬만하면 안 진다. 자, 카직스 이성 좋구요. 자, 그리고 지금 바이 삼성이 나오긴 했거든요. 일단 이분을 만나면 저는 죽어가지고 일단 최대한 많이 잡는 쪽으로 진행해줘야 됩니다. 일단 이러면은 2등분이 제 클론을 만날 거라고 예상하고 2등분을 저격해주시면 좋아요. 자, 2등분 저 만났죠. 제가 세게 때려야 됩니다. 자, 집행자 때문에 묶인 상황. 근데 오히려 좋을 수도? 날라갔으면 지금 바이랑 탐켄치랑 놀고 있는 거였잖아요? 끔찍한데요, 생각만 해도? 근데 이미 놀고 있는, 잠깐만, 많이 잡겠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죽였고요. 저는 2등분을 이긴 겁니다. 아, 살살 맞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데요? 비슷할 것 같은데, 체력?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피관리가 진짜 망한 상태에서도 증강체를 좀 많이 버렸는데도 3등까지 올라온 거 보면 요거는 진짜 괜찮다.